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현담 친구예요. 은담이는 2020년 새해 소망이 뭐였죠? 혹시 그 아까 말한 다섯 가지 소망 안에 드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소망이요. 작년 3월부터 저희 동생은 바이올린을, 저는 플루트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가족 작은 음악회를 열어 동생과 함께 연주해보고 싶어요. 오,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네요. 올겨울에 굉장히 따뜻한 음악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담 친구,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요. 네,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우리 외할머니께서 저를 길러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노래를 부를 때면 항상 칭찬을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노래 부르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 나왔으니 할머니께 멋진 노래도 들려드리고 할머니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네, 할머님께서도 객석에서 이렇게 하트를 서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인데 진짜 숨도 안 쉬고 말아요. 자, 그럼 그 마음 잘 담아서 멋지게 노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하은담 친구의 무대, 큰 박수와 함께 만나볼게요. 얼쑤! 하은담 친구가 들려주는 풍경 국악동요 여우이야기. 시집가는 날을 노래한 국악동요였어요. 국악은 국악인 박예리 선생님께서 심사평을 해주실래요? 이 여우 이야기는 국거리 장단과 자진몰이 장단의 그 장단의 경쾌함, 신명남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은담 친구는 장단도 아주 잘 몸으로 잘 타면서 표현도 잘해줬고요. 특히 음정이 바뀌는 이 길이 조금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음정도 아주 명확하고 힘찬 목소리로 무대를 아주 잘 꾸며줬습니다. 무대 잘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준 팀에게 주는 으뜸상이에요. 아, 으뜸상. 가장 많은 친구들이 또 기대하는 상 중에 하나죠. 으뜸상. 발표하겠습니다. 누가 잘하나? 으뜸상! 자, 으뜸상. 당연한 얘기지만 심사평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있나요? 으뜸상의 주인공은 여우 이야기를 부른 하은담! 네, 오늘 이렇게 으뜸상의 주인공은 하은담 친구가 됐습니다. 지금 소감이 궁금한데요.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으뜸상을 받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를 바쁜데도 응원해주러 온 제 보윤이 언니하고 윤희섭이 너무
고마워요. 눈에서 덕분에 둘이 덕분에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으뜸상의 주인공은 하은담 친구에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